경기 시작됐습니다. 타우크로스 아래쪽에 위치한 조일장 노란색 저거죠. 흰색 프로토스 김지원 선수의 본진입니다. 자, 뭐 잠시 매니저 네, 체크했고요. 아우, 치킨이 맛있어서 그냥 그 해설 안 하고 치킨 먹고 싶은데 그래도 참아야죠. 목이 많이 마르기 때문에 콜라를 마셔주면서 중계를 합니다. 타워크로스 맵이 좀 재미없게 생겼다고 보여도 생각 외로 시원한 힘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맵이라 타워크로스 애정있게 지켜보시면은 재밌는 게임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오버풀, 다시 한번 더 오버풀로 시작하는 조일장. 첫번째 오버로드 위치가 뭐 그렇게 좋진 못하죠. 어차피 3인용 맵이긴 한데 오버로드가 날아가서 상대 기지보기에는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스코어 표시가 안됐네요. 스코어 표시를 잠시 해드릴게요. 네, 스코어 표시 됐고요. 프로브로 견제해주다가 상대 앞마당으로 나가는 1군 체크를 못했죠. 자, 그런데 네, 어차피 미네랄 300원을 못 모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냥 삼땡에다가 해처리 지어주는 조일장. 이렇게 되면은 이제 김재훈은 악마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넥서스가 먼저냐 캐논이 먼저냐인데 이렇게 되면은 넥서스 먼저 지어야죠. 어쩔 수 없어요. 넥서스 먼저 지어야죠. 이렇게 되면은 넥 캐논을 하되 이 프로브로 이 저글링의 움직임을 최대한 끌어줘야 됩니다. 네, 같이 최대한 움직여줘야 돼요. 왜냐하면 저글링의 이동속도가 이렇게 프로브보다는 약간 더 빠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라잡아요. 그런데 이 프로브가 상대 기지로 일직선으로 달리게 되면은 경로가 똑같아서 결국에 저글링들이 프로브의 속도로 네, 약간 느린 속도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방금은 시간 잘 끌어줬고 저글링 두기이기 때문에 또 이 지역 괜히 방해받을 거보다는 네, 이런 식으로 따라다녀야죠. 그러면서 입구 심시티 해주고 있는 김재훈. 이 친구 약간은 네, 좀 지능이 떨어지고 있죠. 네, 집에 가야죠. 네, 아유, 네, 약간은 좀 헤맸어요 저 친구가.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앞마당을 못 지은 거는 오, 김재훈 방해 굉장히 잘했죠. 야, 지금 해처리 하나가 완성됐는데 다음 해처리를 못 짓고 있었다는 거는 방해 클라스가 진짜 아우 대박이었고, 어쨌든 뭐 그래도 앞마당 약간 기분 나쁘게 시작한 조일장이네요. 이러면서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레어 올려주고 있고 양 선수 계속해서 정석적인 운영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김재훈 선수가 계속해서 아둔 투게이트 빌드를 선호하고 있거든요. 오브로드 찌르고 있고 이번에도 또 아둔 투게이트를 꺼내 든다면은 글쎄요, 너무 그 같은 빌드를 계속 보여주는 거는 결국에 상대하는 입장에서 좀 뭔가 파이브업이 나온다던가 아니면은 예상하고 대놓고 맞춤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같은 빌드를 구사하는 김재훈, 물론 좋은 빌드란 것은 뭐 이견이 없습니다만 너무나도 많이 활용하는 것은 약간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이야, 와, 우측 무빙 굉장히 좋았고. 네, 이상무상무상님 반갑습니다. 질럿 한기로 깨알같이 질럿 야, 질럿이 칼질을 못해서 방금에 프로브가 터졌죠. 바로 질럿
역시나 또 아두 놀리고 있네요. 아두 놀리고 있는 김재훈. 야, 또 하나, 야, 4대1로 싸우는데도 컨트롤 끝까지 잘해주는 김재훈이었고. 지금 투가스 빨리 파죠? 투가스 빨리 판다는 거는, 야, 이거 드디어 맞춤이 나오네요. 드디어 맞춤이 나옵니다. 이 뮤탈을 찍겠다는 생각이거든요. 투가스 판다는 거는. 근데 발업질럿의 맞춤은 사실 뮤탈입니다. 그 선 뮤탈 찍는 게 완전 맞춤이고, 이 뮤탈로 발업질럿 아무것도 네, 할 게 없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부유하게 드론 찍어도 저그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 그 사이에 프로토스 역시 본진의 뭐 캐논이니, 앞마당의 캐논이니, 아칸이니, 뭐 드라군 등등의 유닛을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스타게이트, 역시나 스타게이트 올리는 김재훈이긴 한데, 커세어가 모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고. 자, 또 센스 있는 플레이 뭔지 아세요, 방금? 이쪽에서는 뮤탈을 안 찍었어요. 뭐냐면, 앞마당과 제이멀티. 그러니까, 상대 본진에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라바 6개를 뮤탈로 변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거는, 뭐, 뮤탈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스컬지는 일단 아니네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보니까. 스컬지 하나 나왔고, 뮤탈을 일단 상대 기지에서 가깝게 찍었다는 것은 이것도 놓치기 쉬운 깨알 같은 센스 플레이죠. 야, 본진의 캐논 타임. 이게 캐논 타이밍이 굉장히 불안하단 거예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본진에서 뮤탈 날아왔으면은 완성되어서 기다렸을 건데. 자, 이거 잡히죠, 본진. 야, 지금 질럿들로 상대 흔들러 갔는데 이것도 썬크 하나씩 짓다 보니까 막히고 말았고. 야, 김재훈 이 빌드 무너지고 맙니다. 으아, 무너지고 마네. 김재훈! 야, 이렇게 되다니. 역시, 갈스타는 빌드가 돌고 돕니다. 아, 일단, 시청자분들 추천 한 번씩만, 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방금 들어오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다음 경기, 바로 갈 거니까, 이탈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됩니다. 1분 내로 다음 경기 시작할 거예요. 아, 너무 가까워. 그렇지. 야, 어쨌든 맵 선택 과정 중에 있고, 아, 선택이 아니구나. 네, 남의 맵은 아, 그 카메라가 제가 저희 방송이 화면 씬을 넘길 때마다 카메라 세팅은 새롭게 만져줘야 돼서, 다른 그런 웹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웹캠 이런 거랑은 좀 차원이 다른 그런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서킷. 다음 맵은 서킷으로, 서킷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서킷으로 결정이 됐고요. 지금 맵을 만들고 양 선수의 경기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그 나이스 게임 TV에 킬링 캠프 잠깐 나왔었는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시려나 모르겠다. 킬링 캠프 나와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재밌게 또 시간 보냈었는데. 자, 양 선수의 경기 준비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양 선수의 경기 준비 다 완료가 됐고요. 빅파일이 주최하고 빅파일 TV가 주관하는 얼티메이트 스타크래프트 챔피언십 1 4경기죠. 4경기로 같이 떠나보시죠.